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제 홈페이지에 올린 한글 손글씨 스티커를 사용해서 다이어리를 어떻게 꾸미면 괜찮을지 한번 같이 공유를 할 건데요. 제 홈페이지 헤일리데이즈닷컴에 들어가시면 최신 제품 목록에 이 한글 손글씨 스티커가 있어요. 얘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제가 홈페이지 테스트 하느라고 가격을 넣어놨거든요. 1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적어놨는데 디스카운트 코드란에 플리즈라고 적어주시면 무료로 다운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Buy it now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 디스카운트 코드 적는 란에다가 대문자로 PLEASE라고 적어주시고 Apply를 눌러주시면 여기 0이라고 떴죠? 그다음에 이전에 다운받을 때 하셨던 것처럼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를 적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토탈에 0이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시고 Continue를 눌러주시면 총 6개의 파일이 제공이 될 거예요. PNG 투명 파일이고요. 색깔이 다 다르니까 6개를 다 다운을 받을게요. 아래에 있는 것부터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 그다음에 두 번째 거도 똑같은 방법으로 총 6개거든요. 다 다운을 받아주세요. 그러면 사파리 창에서 여기 다운로드 목록에 A, B, C, D, E, F까지 있으면 되는 거고요. 얘를 A를 먼저 눌러보고 터치를 하시면 까만색으로 배경이 바뀌면서 글씨가 보이죠? 이게 투명 배경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굿노트 사용하시는 다이어리에다가 붙여넣을게요. 이 다이어리는 이제 곧 다음 주쯤에 공개될 2021년도 다이어리인데요. 그 다이어리에서는 1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조금 써보려고 제 거만 10월달을 추가를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넣어 볼게요. 꾹 눌러서 붙여넣기. 그럼 이렇게 투명한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얘를 메모장에 붙여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삭제를 하고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이 외에 다섯 가지 컬러도 가져올게요. 이 붙여놓은 파일들을 조금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할게요. 이 파일들은 한 덩이씩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져다 쓰실 때는 원하는 글씨만 잘라가지고 붙여놨다가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글씨를 가지고 다이어리로 가져갈게요. 얘를 전체를 복사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원하는 글씨를 조합을 해서 만들면 되죠. 꾹 눌러서 편집, 다시 한번 눌러서 자르기. 그다음에 프리핸드 모드로 해서 원하는 자음이나 원하는 모음을 잘라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자르면 잘린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잘라진 거를 이쪽에다가 놓고 다 잘라볼게요. 이제 마지막 글자만 남아가지고 얘는 복사를 안 하고 바로 자르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삭제를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스티커 정리하실 때는 미리 잘라놓으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근데 개수가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조금 오래 걸리긴 할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크기를 저는 조금 조절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조합이 다된 거를 원하는 곳에다가 붙여서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쓴 거에다가
브러쉬 조금 두꺼운 걸로 꾸며주면 좀 더 아기자기 귀엽게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손글씨 쓸 때 썼던 컬러 코드는 댓글에다가 또 적어 놓을게요.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하셔도 되고요. 제가 예전부터 공유하고 있었던 이 색상 코드에 있는 컬러들이랑은 좀 잘 어울려서 저는 따로 추가는 안 했어요. 요렇게 이런 별 모양도 넣고 하트도 넣고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도 찍고 하는 거죠. 빨간 날이라서 신나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든 다이어리도 살짝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손글씨로 만든 스티커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한번 봤다고 생각하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홈페이지에서 이 스티커 다운받으실 때 꼭 할인코드 넣어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